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9월 3일 처음 인사드렸던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가 산책의 길을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연이 관객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위로가 그대로 전해졌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네, 세자리역의 안재영 교수님이 저녁 공연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재영 교수님, 저는 형, 형의 산책은 독수리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마지막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을 재밌게 보셨나요?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 소감을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말? 네. 할 말이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 잠시 이렇게 뺏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 안나 차이코프스키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되게 뜨거울 때 연습 시작했던 시절이 시작 생각이 나는데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일들도 많았고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이 이 무대에서 보여지길 바랬고 그 정말 저희 가사처럼 작은 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수 있었다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작품을 사랑해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안나 차이코프스키를 떠나지만 여기 배우분들과 이제 다른 캐스트의 배우분들도 이번 주 일요일날까지 공연이 마지막으로 계속 되니까요. 저희 안나 차이코프스키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번에 좀 제가 세자리 역할을 하면서 예술가를 계속 부르시는 역할을 하는데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더더욱 뭔가 더 이 현장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 순간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시간들이 정말 그냥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분들 힘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뒤에 계신 밴드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막공까지 차이코프스키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 사랑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공연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 걸어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전해드린 따뜻하기만 한 저의 응원이 관객분들의 앞날을 비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하면서 네, 이렇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